안녕하세요. 노아신당의 문도아입니다. 우리 이게 거의 신당을 하다 보면은 별의별 사람 많잖아요. 네. 근데 하루는 딱 있는데 어떤 사람이 서울역에서 왔는지 화스름하게 돌아와가지고 내 앞에 앉는 게 아니라 조금 떨어져서 앉아서 그러더라고. 여기 호랑이 없냐고. 그래서 저 사실 호랑이 저 계시잖아요. 그랬더니 그런 호랑이 말고 진짜 호랑이. 그래서 나가. 나가! 여기가 동물원이야.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 호랑이를 왜 찾아요? 아, 그러니까. 신당에서 호랑이를 왜 찾냐, 이거 동물원이냐고.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어떤 남자가 왔는데, 앉자마자 딱 그러더라고. 이거는 좀 잔인스러운 말이에요. 자기 마누라를 죽이고 싶대. 근데 어떻게 죽이느냐? 칼로 쑤셔 죽이고 싶대. 그렇게 어마어마한 말을 해요. 그래서 가서 네 목이나 졸라. 응? 왜 남의 명주 갖고 네가 있잖아 자지우지야. 어? 나가! 나갔어요? 안 나가면 더 할까. 근데 그 사람 눈빛이 사이코패스 눈빛이었어. 무슨 사연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요? 네. 와이프가 뭐 큰 짓을 앉자마자 그러더라니까. 앉자마자 와이프 죽이고 싶어요. 응? 칼로 응? 찔러 그냥 찔러도 아니 쑤셔 찔러 죽이고 싶다고 이렇게 잔인한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딱 나가 그랬더니 밖에 돼지가 있으니까 일본 갔다 왔는데 있으니까 아무 탈 없이 그냥 그 사람을 보냈지. 근데 무서우시겠어요 그런 사람은. 저요? 네. 나가 이게 나오시네요. 안 떨리시고. 이렇게 화가 나고 뭐 할 때는 흥분이 될 때는 장군님이 실려요. 그래서 무서운 거 안 타십니다. 그런 것도 있고 신령님 전환이니까 응? 신령님 도와주시겠지 뭐 하겠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근데 이번에 저기 점사를 봤는데 따님하고 아버님하고 네. 응? 저기 어머님하고 셋이 왔더라고. 딸만 점사를 보는 거야. 그래서 이혼하러 왔네. 그랬더니 그렇대. 누구 때문에 이혼하는 거야? 신랑 때문에 이혼하는 거지? 네. 그랬더니 부모들이 그러니까 아 우리 이혼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막 우겨서 아 아버님 거 뒤에 숨어 있지 말고 이리 나오세요. 아버님은 응? 성격이 개박스러우셔가지고 남들이 빨간색이다 그러면 흰색으로 우기고 응? 그런 저 소유자의 성격이시잖아요. 지금 따님이 하는 거 말씀 똑바로 들으세요. 지금 따님 살리려고 하는 거니까. 더니 이 신랑이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엄청 잘해주고 집에 들어가면 자기 와이프를 괴롭히는 거야. 그 정도로 했네. 그 부모님들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몇 번이고 여쭤봤지. 그랬더니 이혼하고 하고 싶어요. 힘들었어요. 그 사람 때문에. 6번을 리바이벌 시켜주니까 그때서 그 할아버지가 자기 성격 더러운 거 알고서 그때서는 선생님 저 맞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제 이거는 이제 손님한테 이제 욕을 할 정도로 이상한 손님이 있었는데 들어와가지고 점사비를 지 마음대로 막 올려요. 올리는 거 좋은데 딱 이렇게 보는데 막내가 어? 정신이 응? 들락날락. 우리말로 실룩셀룩이라고 하거든요. 실룩달룩 그래. 응 그래. 실룩달룩인데 아빠가 새벽에 그 여자의 방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를 15살짜리 방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를 이 엄마가 여러 번 봤대. 친아빠가요? 응. 친딸이고요? 응. 그냥 자기 딸이니까 이렇게 잘 자라고 입을 덮어주는 거야. 아무리 자기도 애들이 성인이면 함부로 그 방에 들어가면 안 돼요. 놓고 하고 들어가고 뭐 하든. 그 새벽에 왜 들어가냐고. 아 근데 자기 벌써... 전도 아니고 새벽에 그 막 새벽 2, 3시 막 이랬대요? 응. 자고 있는 애한테? 응.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런 건 아니죠. 뭐 아니죠. 그래서 본인 어? 본인이 직감적으로 알고 있고 아니다 하고 있잖아. 숨기고 싶고 외면하려고 싶은데 안 그러면 따님 죽어. 그때 그 여자 한다는 소리 여기가 여기 무당들은 자기 처음 보면 들어오자마자 자기에 대해서 다 알 거 아니니 왜 말을 안 하느냐 그래서
우리 기준님은 글 쓰는 소리가 들리고, 응? 그래서 공무원 된거 아닌가? 또그 얼굴에는 너 사랑받지도 한 번도 신랑한테 사랑도 못 받고, 의무방어전도 못 하고, 사랑한테, 신랑한테 그런 대접받지 않나? 꼭 구걸 갖다가 얘기해야 되나? 근데 그 막내를 내가, 애가 너무 안쓰러우니까 걔 살려주고 싶어서 계속 말을 해도, 아니, 엄마의 느낌이란 게 있잖아. 그 느낌 갖고 와서 나한테 얘기를 했으면은 그걸 받아들이고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더 웃긴 거는 화경으로 내가 봤거든. 새벽에 아빠 다리를 딱 올리는데 그걸 내가 딱 봤다고. 그래서 막 뭐라 그랬지. 근데도 그 여자는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서 점사 잘 봤습니다 하고 나 일어서는데, 점사를 잘 보기에는 걔뿔 뭘잘 봐. 지가 듣고 싶은 얘기 하나도 못 들었는데, 응? 무슨 점사를, 응? 그따위로 저 보고서 뭐 점사 잘 봐? 나가세요. 나가야 되는 분은 맞네요. 그치, 이건 한 인간적으로도 좀, 자기, 응? 새끼인데 어떻게 그러냐고. 근데 그분은 이제 받아들이기 너무 이게 현실적으로 아니, 힘드니까 계속 현실적으로 힘들면 와서, 현실을 부정하는 거 아닐까요? 현실적으로는 무당집이 왔으면 살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부정을 치우고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의논을 해야지. 그런 거 같죠. 그래서 선생님이 자기는 알고 있는데 아니다라는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지. 그애 하나 때문에 온 집안이 다 풍지박살되기 일보 직전인데, 어떻게 여자애가 아빠 저기 해가지고 그 집이 옳게 살길 바라느냐고. 그런 거 없어.